안녕하세요. 보드마스터 박세희입니다. 오늘은 모조 카드게임 소개시켜 드릴게요. 모조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깃드는 굉장한 행운을 말합니다. 여러 라운드를 진행하여 총점이 가장 낮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게임 구성물입니다.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다섯 가지 색상의 카드가 숫자 0부터 12까지 총 78장 모조 카드 한 장과 점수 기록표가 있습니다. 게임 준비입니다. 테이블 중앙에 모조 카드를 0이 위로 오도록 두고 모든 카드를 섞어 각 플레이어에게 8장씩 나눠줍니다. 남은 카드는 뒷면이 보이도록 놓아 뽑는 더미를 만들고 제일 위 한 장을 앞면으로 놓아 버림 더미를 만듭니다. 게임 진행입니다. 시작 플레이어를 정하고 모조 카드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차례를 진행합니다. 내 차례에는 카드 한 장을 플레이합니다. 이때 버림 더미 맨 위에 있는 카드의 값보다 높다면 더미에서 한 장을 뽑고 차례를 마칩니다. 만약 버림 더미 맨 위에 있는 카드의 값보다 낮다면 내 차례를 마칩니다. 버림 더미 맨 위에 있는 카드의 값과 같다면 반드시 손패에서 새로운 카드 한 장을 더 플레이해야 합니다. 새로 플레이한 카드의 값이 여전히 버림 더미 맨 위에 있는 카드의 값과 같다면 다시 손패 한 장을 플레이합니다. 새로 플레이한 카드의 값이 더 이상 동일하지 않다면 반드시 일반적인 플레이 규칙을 따라서 진행합니다. 버린 더미 맨 위에 있는 카드의 값과 동일하지 않다면 똑같은 카드를 여러 장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모조 타임. 차례를 마쳤을 때 손패가 3장 이하가 되었다면 반드시 자신 앞에 모든 손패를 뒷면으로 둡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은 라운드를 계속 진행하고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면 자신 앞에 내려놓은 카드 중 한 장을 선택해서 공개합니다. 라운드 종료입니다. 자신 앞에 있는 마지막 뒷면 카드를 공개하거나 한 번에 자신의 손패를 모두 플레이했을 때 라운드를 종료합니다. 그 플레이어는 자신 앞에 모조 카드를 가져오고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손에 있는 카드를 내려놓고 점수 계산 단계를 진행합니다. 동일한 색의 카드가 여러 장이라면 가장 높은 값만 점수로 계산하고 동일한 값의 카드를 여러 장 가지고 있다면 그중 한 장만 점수로 계산합니다. 자신 앞에 모조 카드가 있다면 자신의 점수가 다른 플레이어의 점수 이하라면 0점을 얻고 만약 다른 플레이어 점수보다 높을 경우 이번 라운드 점수에 10점을 더합니다. 점수 기록표에 각 플레이어의 총점을 기록합니다. 카드를 모두 섞어 새로운 라운드를 동일하게 진행할 때 모조 카드의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게임 종료입니다. 여러 라운드를 진행하여 누군가 총점 50점이 넘으면 게임을 종료하고 총점이 가장 낮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변형 규칙입니다. 게임 준비 단계 때 두 개의 버림 더미를 만듭니다. 매 차례마다 두 개의 버림 더미 중에 하나를 선택해 그 더미에 자신의 카드를 플레이하고 만약 이번 차례 여러 장의 카드를 플레이해야 한다면 그 버림 더미에만 해당 카드를 플레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반드시 카드를 뽑아야 할 때는 뽑는 더미 맨 위 카드 혹은 자신이 카드를 플레이하지 않은 버림 더미 맨 위 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버림 더미가 비었다면 다른 버림 더미 맨 위에 있는 카드를 가져와 새로운 버림 더미를 만듭니다. 여기까지 모조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보드마스터 박쌤이었습니다.